호박을 따야지. 안 되겠어. 써먹어. 이 위에 호박이 있는 거 알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가서 부르자. 네, 가서 불러서. 좋았던 기억을 모두 그대여. 넌들 잘 몰라. 그대 가슴을 불타러 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합시다. 이게 더 크네? 후회 없이 꿈을 꿨노란 말에요. 그래요,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가서 부르자. 가서 불러서. 좋았던 기억을 모두 그대여. 넌들 잘 몰라. 그대 가슴을 불타러 버리고 지나간 것은 8월 이제 여름이 다 가고 있어요. 한번 정리를 이제 할 때가 온 것 같은데 지금 게을러가지고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아, 일주일 만에 나왔다니. 어떡하면 좋아. 밭들이 세상에 또 이렇게 큰 수확물들이 많이 생겼네요. 옥수수가 너무 익어가지고 아이고야,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이제 끝물이에요, 옥수수도. 그쵸? 이렇게 좀 안자란, 영양분이 부족해가지고 안자란 애들도 있어서 얘네들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고, 얘는 너무 익었는데 실제 내용물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다들 정리는 해줘야 될 것 같아. 옥수수도 진짜 맛있게 많이 먹었는데 나무들이 다 이렇게 죽네. 이제 나무 정리도 해줘야 되고. 호박은 솔직히 너무 많이 따먹어가지고 제가 그냥 막 버려놨어요. 안 따고 놔뒀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늙은 호박이 돼버렸네. 이거 뭐 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호박 너무 많아가지고. 토마토도 영양분이 부족한 것 같아요. 얘는 이제 썩은 것 같아요. 그냥 거름으로 버려버려야 될 것 같아요. 어머나, 오이가 어떻게 여기서 올려있지? 이게 오이나무가 무도 많이 캐먹고 그냥 놔뒀더니, 예, 오늘 다 다른 집들은 다 어떻게 정리를 하시나. 이제 그만 얘들 다 뽑아서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거겠죠? 아니면 더 놔둬야 되나요? 자라도록? 무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우리 토끼들이 와가지고 엄청 먹고 갔어요, 무를. 그래서 이것도 그냥 놔뒀어요. 이제 그만 뽑을 때가 된 것 같죠? 큰 것도 있고, 얘는 제법 크네. 후회 없이 꿈을 꿨노란 말에요. 그래요,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가서 부르자. 가서 불러서. 좋았던 기억을 모두 그대여. 넌들 잘 몰라. 그대 가슴을 불타러 버리고. 될 것 같아. 밑에 감자는 있을라나 모르겠어요. 감자밭 한 번도 안 봤는데. 감자가, 어머나, 감자. 네, 감자 썩어갖고 버렸더니 막 감자 나무가 났다 그랬잖아요. 진짜 감자가, 아이고야, 안 캐갖고 썩었네. 그래도 감자가 막 따라 나오네요. 후회 없이 꿈을 꿨노란 말에요. 그래요,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가서 부르자. 가서 불러서.
좋았던 기억을 뭐 대충 재키만 해줬어요. 깻잎은 재키만 해줬고 그래도 좋네요. 늙은 오이 좋아하시는 분들 백벽이 되어야 될 것 같아. 어머, 옥수수가 여기도 누워서 막 자라고 있었는데 영양분이 부족해서 먹을 건 없고 세 개나 있는데 오늘 8월이 가기 전에 정리를 하려고 나왔는데 엄청나죠? 네. 어머 신기하다. 피망이 빨간 피망 종자가 따로 있는지 알고 맨날 따먹었는데 파란색 피망을 그냥 뒀더니 빨간색 피망으로도 변하네요. 그쵸? 엄마야 막 썩었어. 근데 어떻게 지금 손이 엉망이네. 얘는 버리고 그쵸? 와 밑에도 이렇게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노란 말해요. 그래요.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그릇을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피망도 엄청나게 많이 수확을 했고요. 우리 조그만 것들도 많은데 다 따서 이거 먹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일단 이런 거 볼까요? 깻잎은 제가 누가 와서 따가시면 좋겠는데 오해도 계속 나고 토마토는 정말 피망이 여기도 있네요. 이게 피망나무가 세 그루인데 지금 얘도 제 키만큼 자랐어요. 토마토 피망이 와 누가 와서 이렇게 다 안 땄더니 벌레가 났네. 세상에 희망이 여기도 아직도 많네. 깻잎이 너무 크게 자라서 숲을 이뤄가지고 이 밑에 도라지나 수박은 거의 뭐 안 자라고 있어요. 이쪽은 지금 잡초들이에요. 잡초들이 없던 잡초들이 담벼락을 넘어서 이렇게 자라고 있고 아 저게 아마 무슨 백일홍인가? 눈퍼렁님 말한 목백일홍 그 나무 같기도 해요. 그쵸? 여기 일단 이렇게 토마토들이 너무 많이 제 키만큼 자라서 따줘야 되겠습니다. 뒷마당에서 구독자님들과 또 우리 가족들 아시는 모든 분들께 사랑과 건강을 전하고 싶어서 영상 찍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틀란타 한국 엄마 애틀맘이었습니다. 후회 없이 꿈을 꿨노란 말해요. 지금 우리 토비 저녁으로 시리얼 먹었어요. 우리 토비가 요즘 시리얼에 빠져 있어요. 시리얼 먹고 지금 졸려가지고 엄마한테 긁어달라고. 야, 맘마 먹고 나니까 잠 오지. 응? 시리얼 먹고 지금 잠 오지. 응? 10분쯤에 들어오고 싶고 발 하나 지금 여기다 걸쳐놓고 있어요.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졸리긴 하고 집에 들어오고는 싶고 엄마랑 놀고도 싶고 그치 토비야 들어오면 혼날까봐 지금 들어오지는 못하고 응? 아이고 귀여워라 귀여워. 이거 다 갉아먹은 거 우리 토비가 집에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저기도 그렇고 온 집안이 다 토비가 갈가먹어서 토비야 집에 들어오고 싶어서 코만 씌룩씌룩 자는 척 하더니 또 집은 저렇게 다 갈가먹고 지나간 것은 아들 엄마 한번 봐봐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떠난 이에게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노란 말해요.